자, 안녕하세요. 포크나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2월 2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 많이 빠졌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권리락이 있을 거다. 자, 권리락. 보통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권리락이 있고요. 예, 권리락. 요거는 보통 무상증자, 유상증자 아니면 이번 같이 주주배정, 주주배당, 그죠? 주주배당 같은 경우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권리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심리적인 권리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장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 장이 끝나 어제 27일이죠. 27일 끝나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28일 넘어가면 이때 아침에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배당만 먹고 빠지겠다고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심리적인 권리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권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권리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량을 던지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해서 심리적인 권리락이 나오는 건데, 아침에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목들, 특히 은행주들. 이번에 은행주들이 좀 많이 저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주들이 지금 많이 그 박살 난것 같은데,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이번에 배당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시가가 약 0.8%, 0.8%면 얼마예요? 자, 0.8% 여기서 56,000원에 샀겠죠, 그죠? 종가가 56,000원이니까 자, 맞나요? 종가가 58,100원이네요, 그쵸? 58,100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58,100원에서 이번에 58,100원에서 지금 떨어진 게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고가, 시가 57,600원. 그러면은 57,600원이면은 마이너스 57,600원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500원을 배당을 하게 되면 500원 약1% 정도, 1% 조금 안 되겠네요. 500원을 배당을 하면 얘네는 아침에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쵸? 예, 남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500원을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 500원을 만약에 배당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죠. 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침에 무조건 매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KB은행 같은 것도, KB금융 같은 경우도, KB금융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얘는 몇 퍼센트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최소한 3% 이상 배당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보통 강원랜드 있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약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배당을 준다고 그러면 남는 장사를 한 거지만, 만약에 이만큼 배당을 안 한다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배당락, 그러니까 심리적인 배당락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종가에 사서 이날 던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당연히 알겠고, 올라오면 땡큐고. 그죠? 근데 보통 시가에 던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만 챙기면서 하는 거고, 오늘은 유난히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물 한번 볼까요? 선물. 자, 오늘 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2% 정도 하방을 까졌고요. 밑으로 해서 저점이 계속 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매도로 해가지고 선물은 수익이 났죠. 매도로 해서 수익 났고,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또 매도. 요거 매수 수익 나왔고요. 여기서 매도, 마지막에 또 매도. 계속 하방, 중간중간중간 뭐 했지만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뭘 이제 사드 신호를 딱 받쳐보면
딱 나온다고 각이 나와요, 각. 자, 여기서 매도 나왔죠. 그죠? 요거 매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조. 여기서 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매수. 요것도 짧게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죠? 그 다음에는 혼조를 보이다가 요거 매도. 요거 매수. 요거 매수.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큰 움직임보다는 아침장에는 큰 움직임으로 해서 2당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2당을 하셨으면 됐고, 오후장에는 좀 짧게 짧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등락률 차트를 딱 보면 오늘 뭐가 제일 안 좋았는지 보이죠? 뭐가 제일 안 좋았어요? 점심, 그러니까 한 11시까지는 예, 전부 다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11시 반을 넘어가면서, 11시 반을 넘어가면서, 어때요? 코스닥이 점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종목이 밀리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움직여도 좀 떨어졌을 텐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들은 거래소, 개인들이 지금 얼마 샀어요? 1조 2천억. 그죠? 코스닥은 개인들이 약 8천억 정도. 그죠?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자, 최근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띠가 만들어진 거예요. 띠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수를 딱 보면 여기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매물대. 그러면 이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이 됐으면, 다음번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다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꺾이겠죠. 만약에 이 매물대를 갖다가 확실하게 통과해 준다고 그러면은 주가 급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또한번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자리에서 갑자기 주가를 급등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얘네들이 뭐 자산사업가입니까? 기관이나 외인이 자산사업가예요. 악랄하게 돈 뺏어 가려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 매물대를 갖다가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밀릴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가 주식 매매한 것좀 일찍 알려드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콤. 자, 코콤은 CCTV 관련한 종목이죠. CCTV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 드론 잡는 CCTV. 그쵸? 드론 잡는 CCTV. 불법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TADSI인가요? 예, 개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드론을 갖다 탐지하고, 그걸 갖다 무력화시키는 이슈 때문에, 드론 관련, 특히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드론을 갖다가 만들어서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들어오는, 예,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드론을 탐지해가지고,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컴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자, 제이시언, 요거는 드론 부대의 창설 관련한 걸로 해서 어제 다 말씀드렸죠. 예, 요거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STX도 비슷한 이슈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요거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드론. 안티드론 종합 솔루션을 갖다가 하고 있다. 안티드론. 안티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예, 불법적으로 혹시 움직임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드론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사업을 갖다 하는 것 때문에 STX가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것도 리파인인데 라파인이라고 적어도 죄송합니다. 리파인입니다. 자, 보증보험의 중요성 피력했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영위. 자, 요거 리파인은 전세 보증금. 그죠? 전세보증금 반환 서비스. 자, 전세보증금 반환 서비스도 문제가 좀 많죠? 전세보증금 반환 서비스는 보통 이게 그걸 거예요. 예, 보험금을 집어넣으면 전세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나라에서 먼저, 예, 세입자한테 주고. 그거죠. 만약에 집주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고요. 예,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전세가 1억이에요. 1억이면 A가 전세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억 주고. 1억 주고 전세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보험을 따로 들 겁니다. 그죠? 보험, 보증보험이라고 그러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보증보험 업체랑 들겠죠. 예, 보증업체 어디랑 들면, 만약에 얘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예, 지금처럼 만약에 그 빌라왕인가요? 그것처럼 이제 나가려고 하려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못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먼저 주고, 예, 이쪽에서 보증금을 1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죠? 이러한 구조인데,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 보호대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보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파이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전세, 깡통전세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온. 네, 중국 리오픈 기대감으로 화장품 테마로 올라온 거다. 세원물산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 상장 유지된 다음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장 유지된 다음에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밀리다가 오늘 다시 저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올라왔는지는 이따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코콤. 자, 불법 드론 탐지 무력화 시스템 개발한 것 때문에 코콤이 올라왔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관련한 이슈를 해서 상한가, 어제 상한가, 지금 투상입니다. 투상. 그죠? 그 다음에 FL 리퍼블릭 중국 8일부터 격리 PCR 검사 폐지하는 거,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매해서 수익 낸 것들,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도 오늘 손해가 좀 컸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랑 한 세네 종목 빼놓고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들어가면 깨지고. 분명히 올라가는 건데,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인데,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얘가 움직임이 나오다 갑자기 수급이 한번 들어오죠. 그러면 수급 들어오면 저는 따라 들어가죠.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면 여기서 이거 올라가나 보다 또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해서 당한 게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 나오는 것들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종목들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이온부터 한번 보죠. 바이오. 자, 바이오는 아침에 세게 움직임 나와서 상까지 간 종목입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빠르게 나왔죠.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2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두번 매매한 것 같아요. 바이온, 예, 수익 난 거. 요거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시간으로는 지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정답이고요. 자, 경보제약. 자, 경보제약 요즘 움직임 좋아요. 경보제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이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그 감기약 관련해서 감기약 및그 뭐죠? 중국에서 지금 완전히 감기약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몇백만 원치씩 사가지고 간대요. 감기약.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지다가 지금 멈췄는데 뭐 시간으로도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그다음에 DTNT. 아, DTNC. 어제 상 갔던 종목. 이거 아침에 잠깐 움직이고 말았죠. 예, DTNC. 아침에 빠르게 수익이 난 겁니다. 요거 여기서 올라왔다가 지금 요거 먹은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여기서 한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서 한 80만 원 정도 먹었는데, 요게 아침에 두번 여기서 한번 두번 먹은 거 가지고 80만 원 정도 여기까지 했나? 뭐 어쨌든 DTNC도 지금 약 83만 원 정도 아닌가? 아, 아니다.
얘 어제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예, 어제 가지고 있었던, 상 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 요거 아침에 정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움직임이 나온 거, 수익 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한가 간 거는 오버나잇을 하셔도 되죠. 예, 상한가 간 종목은 오버나잇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네, 다음날, 상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 흐름 보고, 매도를 치시면 되는데, 빠질 것 같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22년 12월 28일, 예,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콤부터 한번 보죠. 코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종일 무인기 관련한 뉴스가 대부분 떴어요. 그렇죠? 실제 무인기가 왔을 때는 따라갔다가 격추도 못하고 뭐 총알 그 코브라가 따라갔는데 격추도 못하고 그러더니 색대 보고 전투기가 출격하고 그 다음에 풍선 보고 출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또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뭐 그때 당시에 상황을 했다, 뭐, 가서 잡으라고 했다, 아니면 우리나라도 같이 상응하게, 뭐, 드론을 날려라,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는, 예, 다 쪽팔린 거죠. 그죠? 코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움직임이 꽤 세게 나왔습니다. 예, 그냥 바로 1차적, 여기서 살짝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거, 예, 올라왔고, 2차적으로 움직임 나왔고, 바로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이거는, 무인기 도발에 따른 이제 드론 부대 조기 창설 계획을 한다는, 그러니까 조기 창설한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불법 드론 탐지 무력화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얘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코콤도 내일 기대가 좀 있죠. 얘는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이슈가 날것 같아요. 코콤이랑 보통 코맥스랑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예, 코맥스도 여기서 지금 크게 켰다가 죽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만 하고 이등주는 같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나왔을 때는 꼭 챙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이슈. 요즘은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제이슈는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제이슈도 올라오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오죠. 자, 이런 거 잡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시가를 돌파를 하면 무조건 잡아라. 얘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가 이렇게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 그때 잡으시면 거의 먹습니다. 시가를 갖다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고가를 돌파하거나 근데 고가가 너무 높으니까 시가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가. 시작가를 돌파를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좀 세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쵸? 만약에 고가도 공략을 할수 있는 분들은 여기 깨지죠. 여기서 지금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고가를 등록하고 저점 받고 올라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점이라는 겁니다. 맥점이라는 것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이시어는 투상 들어갔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FN리퍼블릭은 어제 꼼짝도 안 했던 화장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 나와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자, 중국 리오픈 기대감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에펠리퍼블릭은 오늘 화장품주는 거의 다 빠졌거든요. 오늘 화장품주는 거의 다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온이랑 에펠리퍼블릭 두 종목만 움직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자, 같은 테마가 올라오더라도 같은 종목은 안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자, 테마주를 매매를 한다. 그럼 테마주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기준점으로 해서 테마주 매매할 때 대장주가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면 2등주, 3등주 예, 4등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자, 1등주 매수하고 그다음에 1등주가 상 들어가면 1등주가 상한가를 들어가면 2등주 들어가서 수익 내고 3등주 들어가고 4등주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1등주 올라간 다음에 2등주 마지막에 맘 오후장 되면은 얘 박살이 나죠. 얘도 박살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
이 종목들이 얘가 만약에 올라가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죠. 다음 날에 또 같은 이슈로 해서 같은 올라가더라 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올라가요. 다른 종목이. 다른 종목이 상한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종목은 안 움직이고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2021년이나 2020년대 2020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하루 거래 금액이 15조에서 20조 정도 됐습니다. 15조에서 20조. 그리고 조금 심한 데는 30조, 뭐 심지어 40조까지 거래된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거래되다가 오늘 거래된 거 보니까 5조. 뭐 많이 거래돼야 7조. 뭐요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 금액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박살이 났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이고야 하고 다 떠난 거예요. 손해보고 떠났던 뭐 수익이 보고 나왔던 떠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래 그 대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상한가가 10종목이 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두세 종목 그 정도뿐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 빼놓고는 전부 다 빠지죠. 왜? 여기 지금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윗골이 달았죠. 여기서 윗골이 안든 종목 어디 있어요? 요거 뭐 테라 요거는 테라 사이언스인가요? 요거는 마지막에 올라온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윗골이 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얘네들이 나머지들은 얘 내일도 연속으로 안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속으로 안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시간으로 올라왔고 상한가 같은 종목들 제가 이제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걔네들 다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에펠리퍼블릭까지 했나요? 예. 에펠리퍼블릭 제이시언까지 했나요? 에펠리퍼블릭. 요거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고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 아침에 한번 화작 튀었다가 점심때 튀었네요. 점심때. 12시부터 움직임 나와서 제가 못 봤네요. 예. 리파인. 보증보험 관련한 종목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를 하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왜 여태까지 조용했는지 모르겠고요. 얘도 점심시간에 올라온 거죠. 점심시간에, 점심때, 요즘 점심때 종목들 많이 튀네요. 요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영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바이온.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죠. 자, 바이온 같은 경우도 아침에 빠르게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오후장에는 밀렸고요.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에요. STX. 자, STX가 실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왔다가 급등을 했죠. 여기서 엄청 올라왔는데, 제가 STX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건가요? 이건 한글과 컴퓨터고. 얘인가 보다. 자, STX 안티드론 사업 속도, 효율적 드론 방어 구축, 국내 최초 종합 안티드론 체계 구축. 10시 11분이에요. 10시 11분이면 어딘가 한번 볼까요? 10시 11분. 10시 10, 와, 씨. 이거 봐. 10시 11분이면은 한참 전이에요. 10시 11분이면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리딩클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 이슈 중에서 이렇게 먹히면은 자 여기서부터 해서 요만큼 올라오고 빠졌습니다. 저는 요만큼 먹고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네요. 1시 30분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너무 빨라도 너무 빨랐네. 그쵸? 이게 확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안티드론 서비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셋. 자, 드론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드론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예, 시작하자마자 빠졌다가, 점심때 움직였네요. 그쵸? 12시쯤에. ST큐브. 뭐, 점심때 빠지는 거, 올라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ST큐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침에 많이 올라왔네요. 아침에 올라온 거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기술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세원물산. 세원물산이랑 세원정흥은 지난번에 급등을 했었죠. 그죠? 예. 이날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상장 유지할 때 급등한 다음에 바닥이 박살 났고요. 지금 바닥 다졌다 상승 중.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은 나쁘지 않지만, 시간을 밀렸기 때문에 단발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주은행만 본것 같아요. 제주, 그, 푸른주축은행은 못본것 같은데, 제주은행만 본것 같아요. 지금 올라왔고요. 살짝 밀렸다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은행 아까 보니까 한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은행 금리 인상 수혜주죠.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입니다. 올리패스. 아, 올리패스도 화장품이구나. 얘도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도 올리패스. 중국 리오픈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로 올라온 거고요. 얘는 아예 올라오는 거못 봤어요. 예. 테라 사이언스. 자, 테라 사이언스는 올라왔는데, 거래량 없이 올라왔네요. 그쵸? 거래량 없이 올라온 거고, 아예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이고, 코로나19 인공호흡기 긴급 요청, 세계 최초 간이 인공호흡기 양산, 세계 최초 간이 호흡기, 예, 요거는 예, 산소호흡기, 간이 산소호흡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 인공호흡기 뭐 산소호흡기 마찬가지죠. 예, 같은 이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 코콤은 더 갑니다. 저는 코콤이 내일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언 얘도 조금 더 봅시다. 그다음에 에펠리퍼빌리는 빠질 것 같고 리파인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패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2월 29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CG의 CBI부터 해가지고 이슈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CBI는 장중에 대한그린파워 SK에너지와 신사업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CBI가 장중에 움직임 나왔나요? 장중에는 빠졌는데 예, 시간으로 올라왔네요. 자, 대한그린파워가 SK에너지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 때문에 CBI가 올라오면 CBI랑 대한 자, CBI랑 관계를 알아야 되죠. 예, 청보산업이랑 대한그린파워. 예, 얘네 두 개. 그 CBI가 190억짜리 대한 그린파워 전환사채를 양수를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CBI가 대한 그린파워 모회사인가 보네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전환사채 인정하는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CBI가 상한가를 갖고, 그럼 대한 그린파워도 움직임 나오겠죠. 그죠? 예. 대한그린파워 장중에 박살이 났네요. 얘도 동전주로 해서 4% 올라왔는데
장중에 SK에너지와 맞선 도심형 연료전지복합사업, 융복합사업 추진. 도시형 연료전지융합융복합사업 추진하는 얘기는 이걸 거예요. SK에너지에다가 충전소 만드는 거. 그죠? 예, 충전소 만드는 거. 그리고 충전소 만들면서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뭐 서비스, 그 카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같이 서비스라는 그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슈고요. 자, 그러면 둘 다 동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J시푸드. 자, CJ제일제당 1471억짜리 공급계약 체결 상품거래 개혁을 했답니다. 자, 요거 내일 아침에 움직임 나오나 보는데 공급계약은 단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넷마블. 자, 게임주고요. 예,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시간으로 뉴스 뜨고 상한가 붙었는데 JNR 등 한국게임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소식 시간에 게임 모바일 덴마크 급상승. 내일은 게임주들이 또 한번 날아가겠네요. 자, 판호가 드디어 발급이 되고 있나 보네요. JNR랑 그죠? 그래서 넥슨게임즈 움직임이 나왔고요. 넥슨게임즈도 마찬가지. 내일은 넥슨게임즈도 완전히 바닥주인데 내일 예, 세게 올라올 가능성 높고요. 7.9%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엠게임도 마찬가지. 한국게임 판호 나온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 있죠.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도 예,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룽투코리아는 생각보다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일약품. 중국의 감기약 대란. 네, 중국 주변국 감기약 사재기.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까지 올라왔는데 감기약을 엄청나게 사재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스틸. 이거 단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 시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내일도 또 단타 나올 겁니다. 단타 얘는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돼요. 그쵸? 상승할 때 따라고 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 떨어질 때 잡지 마시고요. 신스틸도 내일 또 올라올 가능성 높아요. 잘 지켜보십시오. 국제약품. 자, 감기약 사재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국제약품 내일 4% 시작합니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일은 게임즈랑 그 다음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게임즈는 일단 넷마블이 대장이니까 넷마블이랑 넥슨게임즈 요 두 종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화일약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스틸은 단타가 나올 건데 올라올 때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I나 뭐 CJ시푸드 보실 분들도 예, 체크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22년 거래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29일 하루인데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예, 특히 후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내일 좀 전체적으로 한번 1년을 좀 돌아볼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에는 꼭 선물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pkg.kr 가면 선물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꼭 봐가면서 왜 선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도 시장은 안 좋다는 얘기가 예, 파다합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그죠? 디플레이션이 나오면 예, 이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년에도 시장은 크게 올라올 가능성 없고 주식보다는 저는 선물이 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두 수익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